안녕하세요, 다니엘 우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미스터리 은고형 모래입니다. 요즘 롤리폴리가 최애하는 모래로 사용 중인 제품은 미스터리 오더킬러라는 제품인데요. 미스터리 은고형 모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오더킬러, 언신티드, 베이비 파우더, 라벤더,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네 가지를 설명해드리면은 언신티드는 무향으로 미스터리 벤토나이트의 기본 제품이며 베이비 파우더는 베이비 파우더 향을 첨가하여 냄새를 감소시켜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시켜 준다고 합니다. 라벤더는 라벤더 향을 첨가시켜 베이비 파우더와 똑같은 효과를 주고요. 오더킬러는 벤토나이트를 기본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른 제품과 다른 점은 나머지 세 가지 제품은 벤토나이트를 자연 건조 방식으로 제조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화장실에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제품은 7kg로 판매하기 때문에 약간 8kg 부을 때보단 약간 모래 양이 좀 적고 하나 더 붓기는 너무 많고 약간 이런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고요. 모래 크기는 일정하지 않은 편이며 옛날 놀이터에서 모래놀이 하던 그 정도의 흙 정도의 질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파란색 모래가 냄새를 억제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지가 99.9%로 없다고 하는데 손엔 조금 묻어나긴 합니다. 이제 응고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직접 소변을 볼 수 없으니 주전자로 물을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과 벽면에 이렇게 두 가지로 실험을 할 건데요. 2분이 지났으니 이제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굳어서 이렇게 딱 펐을 때 완전히 쏙 빠지는 이런 느낌이지만 벽면 같은 경우에는 잔여물이 조금 남아 모래가 오염될 수 있을 가능성을 조금 더 주는 것 같아요. 미스터리 은고형 모래를 지금 한 5개월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네 가지를 다 써본 저로서는 오더킬러가 제일 저한테 맞는 것 같고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롤리폴리가 화장실을 매우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리고 중앙이나 이렇게 썼을 때는 응고가 잘 되는 점도 장점으로 두었고요. 그리고 저렴한 가격, 7kg짜리 두 봉지에 2만원대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단점을 말씀드릴 건데 응고가 잘 되지만 바닥이나 구석진 부분에 쌓게 되면은 부스러기가 남게 됩니다. 그 점이 단점이고요. 베이비 파우더와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그닥 효과는 모르겠고요. 세 번째는 모래 소모량이 작다 라고 하는데 7kg짜리를 부었을 때 2주를 못 버텨요. 한 10일 정도 부으면 진짜 이제 모래를 다 버려야 될 정도로 그런 것 같아요. 아, 저희 집에는 화장실 3개입니다. 네 번째가 판매하는 키로수가 7kg라서 약간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벤토나이트 쓰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사막화 걱정도 많으실 텐데 미스터리 모래는 입자 크기가 다양한 편이라 사막화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1년 조금 넘게 롤리폴리를 키우면서 많은 모래를 사용해봤지만 벤토나이트치고 먼지가 작은 편이에요. 관리하기도 괜찮았고요. 사용해본 모래 중에서 만족도가 조금 높은 편이었어요. 모래가 고민 중이시라면 한 번쯤 사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이었습니다. .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 알죠?